자, 이제 제5과목. 5과목이니까 또 한번 제목을 쓰고. 제5과목. 자, 정보보안 관리 및 관련 법규입니다. 관련 법규. 자, 이 과목은 우리가 늘 해설지를 봐가면서 해왔죠. 자, 그러면 제5과목 정보보안 관리 및 관련 법규 81번. 다음 중 정성적 우연 분석 방법으로 옳게 짝지어진 거. 정성적. 자, 정성적 우연 분석법 있죠. 자, 81번. 정성적 우연 분석. 정성적 우연분석. 정성적 우연분석. 자, 이거 이외에 또 2차에도 나왔어요. 정성적 우연분석법을 세 가지 쓰라고. 자, 세 가지 뭐 있어요? 첫 번째, 델파이법. 델파이법. 그 다음에는 순위 결정법. 세 번째가 델파이법. 자, 순위결정 시나리오법. 시나리오법. 자, 이 세 가지를 꼭 좀 기억을 하라, 이거죠. 그랬을 때, 다음 중 정성적 우연 분석 방법으로 옳게 짝지어진 거 했나요? 자, 1번. NPT법, NPVA법, 파레토 차트. 이건 일반적인 분석을 할 때, 통계 분석할 때 사용하는 거고. 2번. 비용 가치 분석도 마찬가지. 델파이. 아, 델파이는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 델파이 순위결정법. 잘 모아졌네요. 3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 4번. 비용가치 분석. 그 다음 순위결정법. 자, 순위결정법은 맞지만 비용가치 분석법이 땡. 그래서 81번에 정답은 3번. 자, 델파이법, 순위결정법, 시나리오법. 3개. 정성. 나머지는 또, 정량적 분석 방법 있죠? 뭐 이제 뒤에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고. 81번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차례, 저기 봐. 설, 해설 한번 보세요. 우리가. 관리와 법규는 해설을 꼭 보자고. 자, 81번 해설 보면,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중재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우연 분석에서는 정성적 우연 분석 기법으로 사용을 한다. 그렇죠. 델파이법, 순위결정법은 그 당연히 우연분석법에 해당 옳게 짝지어진 거 델파이만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잘 기억을 하고. 자, 그다음 82번.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 1번. 정보의 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치. 그렇죠. 내 정보니까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감독. 그런 감독해야 될 거고.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뭐, 또 안전행정부라든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감독도 하고 그러죠. 3번.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안 된다. 당연한 거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얘기해놨을 거고, 처음부터. 그 다음, 3번. 업무 범위를 초과해서, 자, 4번. 개인정보를 동의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보호조치죠. 인터넷에서 이제 안전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취급 변조를 위해서 보호조치를,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취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겁니다. 인터넷 보안에. 82번은 4번입니다. 82번도 한번 해설을 볼까요? 자, 82번을 봅시다. 어떤 내용이 또 더 있는지. 자, 82번 한번 봐요. 여기 보니까, 자, 제26조,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 여러분들 보죠.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해설 이렇게 길게 담아놨어요. 먼저,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한다. 1.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2번,
그다음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야, 여기 나오죠. 3번. 그 밖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1항서부터 봅시다.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이하는 위탁자라고 합니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수탁자를 정부 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뭐에서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라든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딱 싹 바꿔서 나오면 여러분들 낚이기 아주 좋죠. 쉽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그래서 지금 해설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위탁자가 제어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부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씁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계속. 그 다음,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부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해야 된다고 그랬죠. 감독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자에게. 업무 범위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 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그렇죠. 수탁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수탁자에 관하여 제15조부터 25조까지, 뭐, 여기에는 이제 25조까지는 그렇게 계속 안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떤 조를 준용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25조, 27조, 31조, 33조, 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여러분들 그 이론 교재 뒤에는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게 되는 거니까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늘 개인정보 보호는 이 위탁과 관련된 거는 이 법규에서 그대로 나오죠. 법은 뭐 변형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보보안 기사겠죠. 기사. 산업기사 학생들은 정보보안 관리 및 제과목 법규는 해당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82번 해설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82번의 정답은 4번.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83번. 다음은 침해사고 대응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침해사고 대응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물론 뭐 침해사고의 대응 절차라고 해서 딱히 뭐 6단계가 꼭 딱 고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나 이런 문제를 보면 그렇죠. 한번 순서만 일반적인 순서만 보고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83번도 한번 해설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십시오. 83번 보면 자 사이버 침해 대응 절차라고 그래서 해설에 넣어놨습니다. 보면 먼저 침해사고 인식 및 신고, 그렇죠. 침해사고가 발생했으면, 알았으면 신고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석을 한번 해보고, 조치 취한 다음에 어디에서 어떤 패킷이, 위에 패킷이 들어왔는지 또는 공격을 했는지, 그 다음 재발 방지를 조치합니다. 침해사고 결과 분석 및 보고, 보고서 작성을 꼭 합니다. 침해사고 일어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결과를 승인하게 되죠. 자, 이런 침해 사고 대응 절차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걸 머릿속에 담아두고, 왜? 이게 딱히 6단계다 뭐 정해져, 7단계다 정해져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매칭시켜서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죠. 자, 문제로 돌아와서. 자, 다음은 침해 사고 대응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침해 사고 대응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박스 보세요. 뭐 사고 처리 지침, 시간을 보고 준비, 정상적인 서비스, 사고 조사, 사고 처리, 법적 관계 조사. 자, 이걸 본다는 거죠. 자, 이제 사고 처리 지침이 나오는 거 일단 처음에 사고가 나기 전에 있을 거예요. 그죠?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는 지침이 될 거니까 앞에 나와야 될 거고. 시간을 보고 준비, 보고 준비니까. 그죠? 그다음에 나와야 될 것 같고. 정상적인 서비스. 이거는 그다음이겠죠. 아직 조치도 조사도 취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리을 사고 조사 조사가 나왔네. 자, 그다음 리을이 되겠네.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위험, 사고 처리. 사고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사고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조사 처리를 했으면 정상적인 서비스에 들어가요. 영원히 죽여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침입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법적 관계 조사는 맨 뒤에, 맨 뒤에. 그죠? 뭐 처벌을 한다든가 또는 이런 공격 또는 침해를 받았을 때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맨 뒤에. 그렇게 해서 기억, 니은, 니얼, 니음, 디귿, 비읍인 4번이 정답이네요. 자, 물론 이게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잘 선후 관계를 꼭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고 이해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84번. 다음 중 전자서면법에 의해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거, 이거 공인인증서 폐지 사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도 안 나온다는 보장 전혀 없습니다. 1번.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공인인증서 폐지를 신청한 경우, 그렇죠. 폐지를 신청한 경우는 대리인으로도 폐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경우 당연히 폐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렇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였으면 당연히 폐기시켜야 되겠죠. 폐지. 그 다음 3번. 공인인증서의 인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아, 이럴 때도 폐지할 것 같죠. 하지만 아니라니. 왜? 이 인증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갱신을 해줘야 돼. 폐지를 하면 안 되겠죠. 아, 그래서 틀린 겁니다. 3번이 틀렸네. 4번. 가입자의 사망, 실종 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망했는데, 실종됐는데, 그 인증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또 이상하잖아. 왠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건 맞는 겁니다. 8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85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아하, 요 84번도 한번 볼까요? 요 외에도 좀 있어. 더 중요하니까요. 보자고. 84번도 그 해설을 봐요. 그 전자상법에 의해서 공인인증서 폐지 사유를 한번 보자고. 84번도. 자, 84번. 공인인증서 폐지 볼 때. 자,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인인증서를 폐지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1번.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우리 문제에서 나왔죠? 2번. 가입자가 사위 기타, 위조한 거죠?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우리 또 문제에 나왔고. 3번. 가입자의 사망, 실종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죠? 당연히. 4번. 가입자의 전자서명 생성 정보가 분실, 훼손 또는 도난,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야, 하나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그다음 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인증기관에 해당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1, 2, 3, 4, 4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85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시책마련은 어느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가? 볼까요? 자, 박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 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이게 그거네요. 뭐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그죠?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을 풀어서 이상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우리한테는 딱 걸리지, 딱 걸려. 그죠? 그래서 85번의 정답은 3번이네요.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법률이나.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왜냐면 2차에서도, 실기에서도 막 쓰라고 나와요.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거, 조치사항 몇 개 쓰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가 또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하는 법률 안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고. 전자서명법, 당근 기억하고.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 그 다음, 4번에 나온 정보통신기반보호법도 여러분들이 좀 잘 좀 기억을 하시라. 85번 정답은 3번. 그 다음, 86번. 다음은 전자서명법에서의 전자서명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 전자서명법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꼭 나오잖아요. 1번.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는 얘기죠.
죽지는 않지만 만들어도 이제 안 된다는 얘기. 2번. 누구든지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돈하게 하거나 혼돈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공인인증서를 사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는 얘기죠. 3번.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 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의 뭐 상식적인 거네. 이번에 나온 문제는. 4번. 법원이 허락하는 경우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이 뭔데? 그죠? 법원이 뭔데? 재판하는 데인데 뭐 타인 인증서를 뭐 발급, 타인의 명의로? 말도 안 됩니다. 당연히 본인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공인인증서는. 8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하지만 86번 한번 볼까요? 전자서명법 해설 한번 보세요. 86번. 자,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전자서명 생성정보의 보호 등 23조 나왔는데요. 볼까요? 하나하나.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 문제에서 벗어난 거죠? 요것까지 같이 기억하고. 그 다음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문제 나왔었죠. 자, 누구든지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거나 또는 혼동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허위로 공인인증서를 사용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 문제 나왔었죠. 그 다음 또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 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게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도 나왔죠.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다. 양도 대행 안 된다는 거죠. 오로지 본인만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죠. 전자상거래나 여러분들 금융 사이트나 이쪽에서 금융거래할 때 인증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 자, 다시 문제로 들어가서 86번 정답은 4번. 법원이 허락, 안 됩니다. 무조건 본인밖에 안 돼. 누가 허락하고? 대통령이 허락? 안 돼. 안 돼. 전자서명법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그다음 87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정보보호 관리 측면에서 무엇에 대한 정의인가? 자, 박수 보세요.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런다? 위험이라고 합니다.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걸 뭐라고 그런다? 위험.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1번 뭐 자산 뭐 알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자산이라고 하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되겠죠. 2번 취약점. 이것들은 어떤 시스템이든 그런 자산이든 공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허점이죠. 그걸 취약점이라고 합니다. 4번, 뭐, 공격을 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손실이라고 하고. 하지만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뭐라고 한다고요? 위험. 예, 정답은 87번은 3번입니다. 예, 88번 보세요. 다음 중 정보보호의 예방대책을 관리적 예방대책과 기술적 예방대책으로 나눠질 수 있다. 관리적 예방대책에 해당되는, 관리적입니다. 기술적이 아니라. 1번. 방화벽의 패키 필터링 기능을 활성화한다. 이건 뭐야? 기술적이죠. 방화벽 패키 필터링은. 2번. 전송되는 메시지에 대한 암호화. 기술적. 2번. 복구를 위한 백업 실행. 백업 실행. 기술적. 자, 4번. 문서 처리 순서 표준화. 이거는 관리적이죠. 그죠?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책. 이런 것들 다 관리적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8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89번. 다음 중 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보보호 교육. 자, 1번. 정보보호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뭐,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 2번. 정보보호 교육 담당자는 교육과정 개발, 교육 실시를 주관하며 교육 완료 후 교육 효과에 대한 내용을 관리해야 된다. 담당자니까 해야 될 거고. 3번. 자, 훈련받은 대상자는 정보보호에 관련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만? 그런 게 어딨어. 보호하는 모든 직원입니다. 관련 직원들. 교육을 평가하면, 만만 들어가면 그것만 틀린다고 그랬죠.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게 틀렸네요. 전 직원입니다. 또 보안에 관련된 전 직원. 4번. 교육은 수시교육, 정기교육, 정보공유 형태로 1년에 2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뭐 좋습니다. 1년에 2회, 3회 실시해주면 더 좋고.
89번의 정답은 3번이네요. 자, 90번. 다음 중 정보 시스템 관리 책임자의 주요 임무가 아닌 것은? 자, 1. 정보기술 표준지침 실행 여부를 확인한다. 아,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관리자. 지침, 실행. 시스템 관리자니까. 2번. 정보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백업 복구 시스템 관리자니까. 3번. 정보 운영 매뉴얼 변경 관리 및 현행화. 운영하려니까 매뉴얼 같은 건 시스템 관리자 해야 되겠죠? 4번. 조직의 전반적인 보안 인식 프로그램 관리. 이거는 시스템 관리자보다는 정보보호 관리자가 하는 게 더 낫겠죠. 그죠? 정보보호 관리자가. 네, 프로그램 인식 및 프로그램 관리니까 이건 뭐 정보보호 교육 담당자가 해도 될 거고. 9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시스템 관리 책임자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90번은 정답의 4번입니다. 그 다음, 91번. 다음 중 전자서명법에서 정의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서명법 용어 많이 나옵니다. 그 용어가 그냥 밖에서 나와. 또 실기에서는 그 괄호넣기에서 나옵니다. 1번. 전자서명 생성 정보는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네, 맞습니다. 2번. 공인인증서는 제15조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그렇죠. 공인인증기관, 뭐, CA라고 그랬죠. 3번. 전자서명 검증 정보는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를 이용하는, 그죠?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그렇죠. 4번. 인증기관 정보는 인증서 발급에 대한 정보이다. 인증기관 정보, 1급 인증서 발급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인증기관의 그대로의 정보입니다. 뭐 키사냐, 어디 한국증권전산원이냐 이렇게 인증기관이 한 6개 정도가 있었죠? 그 정보죠. 4번이 틀렸네요. 인증서 발급에 대한 정보는 그 1급 인증서 개인에 대한 발급자의 서명, 인증서 생성되는 그 사용자의 정보가 되겠죠. 91번의 정답이 4번이네요. 91번도 전자서명법 용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시험에 또 이렇게 대놓고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91번도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한번 봅시다. 91번의 용어, 전자서명법의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자. 자, 91번 볼까요? 되게 많죠? 나 보세요. 자. 6-91페이지 91번 전자서명법 제2조에서 정의한 용어. 2조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전자문서. 그 다음 전자서명.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을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의 전자서명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그렇죠? 당의 전자문서에 첨부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에서는. 그 다음에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각 항목 볼까요? 얘도 봐야 돼요. 1.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그 다음 2.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집에 관리하고 있을 것. 자, 3항.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의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걸. 그러면 알아야 되겠죠? 변경된 걸. 4번.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의 전자문서에,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그렇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한번 그 밑에 또 봅니다. 용어 정의를. 자, 전자서명 생성정보라 함은 뭐라고 하냐.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해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 문제에서 나왔죠. 그 다음, 전자서명 검증정보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해 이용되는 전자적 정보.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 이것을 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증. 자, 그 다음에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 이것을 인증서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비슷비슷해가지고 그 설명이나 용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괄호넣기에 나오면 적어놓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공인인증, 인증서가 있고 공인인증서가 이렇게 따로 나와. 따로. 함은 15조
규정에 의해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 자,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라는 말이 나와야지만 인증서라고요. 아니면 일반 인증서. 그 다음에 공인인증 업무라 하면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의 공인인증 업무, 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공인인증 업무. 그 다음 공인인증기관. 자, 공인인증기관이라 하면 공인인증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그런 자를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입자라 하면,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전에 써놓는 거예요. 가입자라 하면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인증받는 자를 말해요. 가입자. 나머지 뭐 인증기관이나 이런 거 다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1, 2회에 걸쳐서 다. 그 다음에 서명자라. 서명자라 하면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서명자. 그 다음 개인정보라 하면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번호 등에 의하여 당의 개인이 알아볼 수 있는 부엌,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및 생체 특징 등에 관한 정보. 그죠? 이런 것들을 개인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자서명법 제2조에는 용어를 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얘네들 괄호넣기 용어를 딱 넣으면 인증서인지, 공인인증서인지, 가입자인지, 서명자인지 되게 헷갈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이렇게 한번 또 친절한 제가 91번 문제를 통해서 또 한번 여러분들이 내일모레 시험, 내일모레 한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또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91번의 정답은 4번. 잘 기억을 하세요. 어이쿠. 분필을 놓쳤습니다. 자, 92번. 다음 중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취급자가 변경되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옳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삭제해야 돼요, 일단. 삭제라는 거. 1번.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은 변경 일자를 정해서 해당 일자에만 변경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30일 날 변경 처리하는 날짜야. 그런데 퇴직하는 사람이 뭐 1일 날 퇴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 달 동안 기다려야 돼요? 말도 안 돼요. 자, 2번. 인사 DB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실시간 연동시켜 개인정보 처리 취급자가 자동적으로 전보 또는 퇴직 시스템의 계정도 동시 삭제한다. 맞죠? 퇴직 시에 바로 삭제. 2번이 정답이네요. 밑에 뭐 3번, 4번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머리만 아프죠? 자, 93번. 다음 중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정성적 기준이다. 자산 도입 비용, 자산 복구 비용, 자산 복구 비용의 기준. 그거다. 비용. 계량적이죠? 정성적이 아니라 정량적이죠. 정량적 기준. 그래서 틀렸네. 1번이 딱. 2번, 정성적 기준, 정보 자산의 우선순위 식별, 뭐 우선순위법으로 식별해낼 수가 있죠. 정성적 맞고. 3번, 정량적 기준, 정보 자산의 취약점에 대한 피해를 산정, 정량적이잖아, 양적. 맞고. 4번, 정량적 기준, 영향도 분석 결과를 수치화하여 산정. 자, 수치화, 정량적. 그래서 9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제5 과목, 마지막 제5 과목, 정보보호 관리 및 관련 법규, 힘내십시오. 자, 94번. 다음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 법의 규정을 위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다. 과란에 적합한 것을 고르면. 자, 박스. 자, 공인인증기관은 인증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신뢰하는 이용자에게 뭐를 입힌 때에는 뭐를? 손해를 입힌 때에는, 피해 또 헷갈리죠? 손해예요, 손해. 그냥. 뭔가 입혀져야 돼.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 다만, 공인인증기관이 뭐를?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 책임은 면제된다, 과실. 손해와 과실. 피해는 일반적인 거죠? 손실은, 손해는 바로 직접적인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알아내야죠. 그걸 묻는 거예요. 손해와 과실. 그래서 94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그죠? 자, 그래서 94번 정답은 4번. 자, 95번. 다음 중 운영관리 계획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영관리 중요하죠.
자, 1번.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보안에는 자산에 대한 보안 계층이 단일화되어 있는 하나의 단일화된 대책의 조합이 요구된다. 이게 좀 틀렸어요. 왜냐하면 자산에 대한 보안 계층이 단일화되어 있는 하나의 그런 단일화된 대책의 조합이 요구된다. 그것보다는 그 보호되어야 할 자산에 대응되는 대책이 필요한 거죠. 얼핏 보면 맞을 것 같기도 하지만 완전히 틀린 답이 1번입니다. 자, 틀렸고요. 거기에 걸맞는 그 어떤 침해 또 보안 자산에 걸맞는 1대1 보안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자, 2번. 유형 관리 시에 가장 먼저 수행하는 것이 유형 관리 계획이다. 그러면 계획부터 수행하고 그다음 관리하고 대책 세워야 되겠죠. 3번. 유형 관리 계획은 유형 관리 범위와 조직 책임과 역할 등이 나와 있다. 유형 관리 계획. 그다음 4번. 유형 관리 계획은 최초 작성 이후에 변경될 수 있다. 그렇죠. 유형 관리를 한번 계획을 세워 놨는데 다른 위협이 생겼다는가 이럴 때는 또 변경해서 또 이렇게 유형 관리를 해야 되겠다. 당연히 변경 지적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9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다음 96번. 다음 중 위험 분석 시 정량적 분석의 단점으로 오른 것은, 자, 이렇게 해서 막 정량적, 정성적 분석 계속 많이 나옵니다. 정량적 분석 단점으로 오른 거예요. 단점. 자, 1번. 계산이 단순화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단점이 아니죠. 정점에 해당되잖아요. 맞지만 2번. 민감도 분석과 같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수치화시켜 정성적으로 분석을 수행을 한다. 그죠? 이것들은 뭐 다 장점이 되겠죠. 아니면 뭐 그렇죠. 수치화에 정성적으로 분석을 해낸다. 일반적인 정량적 분석이고 수치화는 하지만 정성적 분석을 한다. 요것도 좀 말이 이상해요. 틀린 면이 있어. 수치화시킨다는 건 정량적과 가깝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이것도. 3번. 정성적 분석은 시나리오법 등을 사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딜파이법으로 사용한다. 이것도 말이 막 상당히 많이 섞여 있어요. 이것도 틀렸고. 4번. 계산이 복잡하여 분석한다는 시간, 노력,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게 정량적 분석의 단점입니다. 그렇죠? 수치화돼서 그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수치화될 수 있다는 건 좋지만 이렇게 계산이 복잡하고 분석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정량적 분석의 단점입니다. 96번의 정답은 4번. 자, 97번. 다음 중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안정성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안정성 평가입니다. 암호 알고리즘. 자, 1번. 암호 알고리즘은 128비트 이상의 키를 사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한다. 그렇죠. 뭐 128비트 이상, 256비트면 더 좋죠.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설명을. 그 다음에 자, 2번. 암호화를 통한 충돌, 복잡도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렇죠. 충돌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건 같은 값이 자주 나온다는 얘기니까 복잡도 등의 안정성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될 거고 안정성 평가할 때는 그냥 3번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권고하는 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죠. 그쪽에서 인증기관이고 권고하는 게 국가의 그 인증기관이기 때문에 권고하는 걸 써야 되겠죠. 4번. 암호물들 안정성 평가는 CC의 평가 기준 및 방법이 정해되어 있다. 암호물들 안정성 평가는 CC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개별적으로 암호화 프로토콜에 관련된 거를 사용하는 거지. CC는 국가 공통 인증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증한 어떤 보안 시스템은 뭐 미국에 가서도 동일한 인증 시스템으로 인정을 해주자라고 해서 국가 간에 공통 인증 방식을 정한 거지. 그걸 인정해주는 기준으로 정한 거지 뭐 암호화 보유들 안정성 평가를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에 같으면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보안 시스템을 뭐 C등급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미국에 그게 예를 들어 수출한다든가 보내 그러면 미국에서 다시 인증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미국에서 인증받은 시스템이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또 국정원이나 인증 등급을 해주죠. 다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서로 번거로웠던 거야. 그래서 어느 한 국가에서 인증받은 시스템의 등급은 다른 나라에 가서도 동일한 등급으로 인정을 받게 해서 단일화시킨 이런 인증 기준을 하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 커먼 크리테리아라고 해서 국제 공통 인증이라고 합니다. 기준.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7번의 정답은 4번, 그러니까 98번. 다음 중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경우에 제3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아닌 것. 자, 1번. 개인정보 제공 계약이네요. 아, 개인정보 제공 계약이라는 건 어떤 계약 당사자들끼리 그런 알릴 내용이겠죠. 제3자에게 알려야 될 내용은 아니죠. 그죠? 1번이 틀렸네요. 2번. 개인정보에 대한 수탁자의 이용 목적. 그렇죠.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 하는 거 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 3번.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여부. 그렇죠. 이 정보를 뭐 타사에 또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 제공, 또 하면 또 한다 알려줘야 되겠죠. 4번.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하는 업무. 그렇죠.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에는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알려야 되죠. 그래서 9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98번도 한번 해설 한번 보겠어요. 요런 것도 계속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개인정보에 또 요즘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98번 한번 볼까요? 보세요. 제25조. 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 2의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그죠?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 처리, 이용, 제공, 관리, 파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모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뭐냐면 1번,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받는 자, 위탁자. 2번,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받은 업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그죠?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27조의 제2항, 자, 조의 2, 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릴 경우에는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 절차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도 똑같다. 이렇게 해서 그 밑에 줄줄줄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까지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98번 정답은 자, 1번입니다. 그다음 99번. 다음 중 정보보호의 주요 목적이 아닌 거. 하, 목적. 우리가 CIA라고 그러죠. Confidentiality, 그다음 I, Integrated, 무결성, A, 예. Availability, 가용성. 그래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거 뭐 정보보호의 3요소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정합성 이런 건 없습니다. 목적이면서 3요소이기도 해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CIA 잘 기억을 하십시오. 99번 정답은 3번. 자, 이제 마지막 100번입니다. 이제 정보방 기사 기출문제, 1회 기출문제, 마지막 문제. 자, 100번. 다음은 전자서명법 제15조 2항에서 정의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론할 때도. 그때 나오잖아요, 시험에. 자, 1번. 가입자 이름. 근데 가입자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가입자 식별자라고 하면 더 가까운데,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가입자 이름으로 보고요. 2번.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 정보 들어가야 돼요. 3번. 공인인증서 1년번호 들어갑니다. 인증서. 네, 4번. 인증서 취소 목록 및 가입자의 전자서명 생성. 이거 인증서 취소 목록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인증기관이 보고하는 거죠. 인증기관이. 그죠? 인증서에 포함될 사항은 아니에요. 가입자의 전자서명 생성. 이거는 뭐, 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거고. 100번에 4번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한번 얘도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100번 마지막. 자, 6-91페이지 100번, 그, 제15조, 공인인증서에 발급보면요.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당근이죠.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그 신원을 확인해야 된다.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 자, 그 다음,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는 다음 각 코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1. 가입자 이름. 자, 법인 경우는 명칭. 2번.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 정보. 검증 정보입니다. 검증. 생성키 정보가 아니라. 3번.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 4. 공인인증서의 1년번호. 시험에 여기 앞에 문제도 나왔죠. 5번. 공인인증기관.
서의 유효기간. 그다음 6번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그다음 7번째 공인인증서의 이용 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그렇죠. 8번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 등을 갖는 경우 또는 직업상 자격 등의 표시를 요청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그다음 9번 9번째 공인인증서의 임을 나타내는 표시. 그죠?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밑에 나온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영어로 읽어보세요. 하지만 이 9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특히나 여기서 5번째까지, 5번.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까지. 공인인증서에 포함될 사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100번의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정보보안 기사, 산업기사가 2013년도 1회 시행됐잖아요. 1, 2회가. 첫 번째 시행된 1회 정보보안 기사 1회 기출문제를 100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걸 풀어봤을 텐데 여기서 몇 점 정도가 평균 정도 나오던가요? 냉정하게 한번 본인의 점수를 채점을 해보시고 이제 얼마 후에 있을 그 시험에 시험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 이론서를 보면서 또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지역구를 보면서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과락면하고 평균 여러분들은 꼭 한 75점, 80점 정도 맞아서 합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